날아가나? 나도 갈래! 목 좀 내놔! 아직이야? 애니야, 멀었니? 오늘은 둔이랑 티나만 나가나 봐. 갈 땐 가더라도 간식은 두둑히 주고 가. 기다리다 잠들겠어. 이제 가는 거야? 준비가 된 거지? 아, 간식은 먹고 갈게. 여기가 어디야? 여섯 마리 중 오늘은 둥이와 티나만 같이 나왔어요. 차가 얼마나 많은지 외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요. 아이들과 이천 산수유 축제에 놀러 왔어요. 어쩐지 꽃냄새가 나는 것 같아. 티나 누나, 내 손 꼭 잡아. 이천 산수유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부터 축제를 즐겨보자구. 들어가 볼까요? 아빠, 한옥 배경으로 한 장 부탁해. 날씨가 좋아서 예쁘게 잘 나와요. 작년에 왔을 때보다 행사 부스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시식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어 즐길 거리가 많네요. 산수유 막걸리 사고 싶었지만 꾹 참고, 저는 나무로 만든 공예품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산수유를 찍은 사진들 멋있네요. 나 멋져? 산수유 막걸리와 그 외 마실 거리들, 색깔이 참 예뻐요. 내가 예뻐, 산수유가 예뻐. 갑자기 산수유와 미모 대결 중.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갑자기 활짝 웃으며 미소로 팬서비스하는 둥이, 신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티나. 너 집에선 계단 안 올라가지 않니? 절에 왔더니 힘이 솟아나네. 이곳은 산수유 마을 안에 있는 영축사입니다. 작지만 예쁜 절이에요.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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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좋아하는 까꿍놀이. 둥이는 절에 와서도 미모 자랑 중이에요. 여기는 산수유 포토존. 금붕어야, 안녕? 둥아, 입맛 다시지 마. 여기는 캠핑카로 개조한 자동차를 전시하고 있었어요. 캠핑카 개조 달인이 만든 거래요. 난 여기가 더 좋다. 엄마, 여기서 잠시 쉬어가요. 티나, 괜찮아? 컨디션 확인하고 꽃사진 찍기. 꽃 구경 왔으니 인증사진 찍어야지. 둥이가 꽃인지 꽃이 둥이인지.
마을 안쪽 구경이 끝났어요. 멋진 한옥에서는 특산품을 판매해요. 특산품 구경 고고! 근데 난 왜 자꾸 허진해? 나도 구경하고 싶다고! 말탕인지 한번 볼까? 야외에선 노래자랑이 한창이에요. 사람들이 나보고 박수치는 거야. 산수유축제 올해도 재미있게 구경했어요. 다음 꽃축제는 어디로 갈까?